시작합시다. 가셔서 이제 우리 메뚜기 만듭시다.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가셔가지고 살짝 꺼내주시면. 아이고 씨, 이게 가늘어가지고 완전 불안불안한데. 아씨, 여러분, 여러분 좀 우리 길을 나누십시오. 프라모델이 또흰 선이 뜰 수도 있겠어, 잘못하면. 어우, 저 무섭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됐네요. 이걸, 이 윗부분을 꼭 잡고,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꼭 잡고 밀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가늘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있어.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핀으로 꽂히거든요. 핀으로 꽂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풀어먹기 쉽겠는데, 진짜. 아우씨, 손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삐 끝나면 이제 부러지는 거죠? 조심조심. 이렇게 딱 밀어넣고 꾹 눌러주면 되겠다. 역시. 역시. 이렇게 접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핀셋 펴시면 핀셋 가지고 이렇게 펴실 수도 있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두 가지로 펼 수가 있죠? 언제 한번 빌더즈님하고 게스트로 합동 방송 해보고 싶네요. 오우, 전 노란 안테나 부분 아주 그냥 납치던데. 아, 그런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이또 프라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조립하는 분마다 또 이게 다르게 나오죠. 예. 네. 펼쳐가지고 이제 덕트 씌워줍시다. 덕트, 덕트. 아, 이래야지 역시 노란 우리 덕트가 제맛이 나죠. 역시 예쁩니다. 역시 짙은 파란색이라 조화가 돼야지 덕트가 사는 것 같아. 열어, 열어. 이야,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 정말. 구슬 동자 같은 느낌.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가셔서, 주행 드라이브 드디어 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만들어 봅시다. 잠시 놔두시고, 부품 아직 꽤 남았어요, 부품은. 여러분, 아직 걱정 안 해도 돼. 부품 아직 많이 남았어. 이렇게 가셔서, EA Sport, do the game. 가셔서, 그리고 여기도, 챙! 하고 꽂으라는데? 뭐야, 이해가 안 가? 방향 잘 봅시다. 야, 이 곳곳에 씨를 붙여야 되네. 얘도 여기다가, 여기, 이 부품에다 씨를 붙여야 되는데? 요 부품에. 테두리에다가 씨를 둘러야 되네. 우리는 아직 뭐 아무튼 씨를 붙이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꽁 하고 닫히죠? 방향을 잘 하시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C1 가셔서 또이 클리어 그린 링이죠? 클리어 그린 링. 클리어 그린 링. 가셔서 이쪽 꺼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나중에 씨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클램프에 꽂아버리면, 나중에 이거 뽑기가 힘들어가지고 큰일 나겠는데? 아무튼 이 뽑히니까 일단 꽂아두겠습니다. 나중에 이 클리어 부품 안쪽에 쓰리 발릴 것 같습니다. 쓰리. 쓰리 발려서 좀더 예쁜 우리 모양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더 링을 씌워주시고, 링을 보시면 세면으로 이게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세면으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슬쩍 꽂으시면 되죠?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망의 우리 꼭지 꼭지죠? 이 꼭지 꼭지는 이쪽이 되나 이게? 이게 또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넓적한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게 구속이 될 수가 없네요. 잠시만. 근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됐어. 이렇게 해서, 아, 우리, 팽이 같은, GN 드라이브. 돌진 않네요. 어쨌든, 팽이 같은 녀석. 돌려보시죠. 이야, 왜안 보이는구나, 방송에. 보세요. 인셉션. 잘 돕니다. 잘 도는 우리 드라이브입니다. 하셔서, 요걸 이제, 꽂아줍시다. 대망의
드라이브를 꽂아줍시다. 어이구 빠졌다. 핀이 이게 좀 잘 빠지네. 핀이 좀 잘 빠져. 핀을 다시 한 번 더 잘 고정해 주시고 네, 드라이브를 꽂아줍시다. 들어가시지요 핀님. 핀님 들어가시지. 어이구 씨. 손이 지금 미끌미끌해가지고 난리 났네요. 자 다시 벌려주시고 됐어. 이제 드라이브 넣읍시다. 이제 여러분 드라이브 넣읍시다. 잠시만 그 전에 뭐 하나 넣어야 되는데 D29? 여기에 지금 핀이 하나 있죠? 위쪽에 위쪽 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포인트를 떠 넣어주시네요. 아 진짜 쥐기네요. 진짜 만들면 만들수록 RG는 쩌는 것 같아. 이런 또 포인트를 색분화를 돼 있어. 예, 죽이죠. 예, 그죠? 쩔어줍니다. 예,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추천. 그리고 또 이게 3면이 있기 때문에 3면에 맞춰가지고 또 홈을 잘 꽂아주시면 꽁 하고 들어가죠. 꽁 하고 들어갔죠. 예, 됐습니다 여러분. 뭐야 이게 아닌데?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 난 딱 이 각도에 맞춰서 넣고 싶거든 지금. 뭐야 잘 안 빠지는데? 작살났네. 한방 할 때 제대로 넣을 걸 이런 후회할 짓을 하다니. 여러분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났어요. 다시 한 번 더 꽂아주시고 다시 한번 덮어주세요. 됐죠? 그래서 다시 3면을 잘 보시고 넣어줍시다. 요 3면이 있죠? 3면이 있는데 여기 3면이 있고 있죠? 슬쩍 넣어주시면 되죠? 됐습니다. 아 이제 됐네요. 이제 됐어. 그죠? 아우 죽입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허약해지는 엑시야. 모든 프로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엔진을 갖고 놀지 말고 HG나 갖고 놉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고 허리허리 갑시다. 허리허리. 예, 이제 드디어 허리허리 갑니다. 잠시 두시고 허리허리 갑시다. 흐리흐리 보시면 또 틀어주시면 되죠. 우리 연우 RG 허리랑 똑같은 그 프레임이죠. 보시면 앞스커트 뒤스커트로 되어있죠.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고 꽂아봅시다. 이제 간단합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 줄 모르겠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왜 그걸 표시를 안 해놨지? 뭣도 너 진짜 어디가 어디야 대체. 진짜 왜 그거 표시 안 해놨지? 요게 핀이 있으니까 이쪽이겠네. 그러니까 좌우를 보고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핀이 어디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꽂아주시면 되죠. 요렇게 예 됐습니다. 깔끔하죠? 네,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방송에 25명이 오셨네요. 아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고추 우리 언제나 그렇듯 건담에는 고추가 고추장갑 필요하죠. 스커트에 달리는 고추장갑. 잠시 게이트가 처리 안 돼가지고 게이트 좀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RG는 게이트가 정말 작게 처리되기 때문에 게이트로 그냥 아트나이프 슬쩍 긁어주시면 금방 썰립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듣기도 정말 좋아. 내가 사랑은 알지. 그리고 고튜 장갑. 고튜 장갑에 여지 없이 붙여주시면 되죠. 요래. 그리고 고튜를 막아주세요. 고튜를 막아주세요. 요래 고튜 장갑. 안녕하세요, 메타니.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후원자님 오셨네요. 요렇게 꽂아주시고, 뒷부분에, 똥꼬마겠죠, 이제 얘가. 엉덩이.
엉덩이도 슬쩍 꽂아줍시다. 요래 요래 뒷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포인트를 한 번 더 주시면 우리 간단하게 허리 완성됐죠. 간단하게 허리, 허리 허리. 제키님, 디스타의 제네시스 각각 구하셨나요? 네, 아직 못 구했습니다. 네, 택 받았습니다, 메타님. 지금 메타님이라고 오신 분이 또 이제 빌드마크2 후원해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또 이제 메타님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꽂아주시면 되죠. 오, 팍!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허리 하기 전에 지금 이제 꽂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 큰 핀이 있죠? 큰 핀이기 때문에 꽂아주셔야 돼. 아,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도 지금 공범이야, 공범. 어? 나한테만 그러면 안 되지. 자, 이거 꽂아주시면 되죠. 이런 젠장. 예. 이런 거지. 이게 바로 빌리러스 TV의 거의 없음이죠. 예. 이런 맛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씨, 안 꽂혀. 난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 애써 태어난 척. 자, 다시 한 번 더 꽂아줍시다. 이분 이상이 아까부터 계속 틀려요. 예, 저는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예. 제가 이상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이제 진짜 갑시다. 가서 이제 고튜, 고튜, 고튜 장갑 끼워주시고요. 자, 뒤에 똥꼬마게 하시면 이제 본격 RG 액션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빌저드님의 성격 급하신 듯. 제가 좀 급하긴 합니다. 상급함 하죠. 자, 이제 대망의 그분 갑시다. 그분 스커트님 가십니다, 여러분. 스커트님 가십시다, 여러분. 스커트, 스커트, 스커트 보시면 아이고, 보통 그 RG랑 똑같이 이런 작은 핀으로 돼 있죠. 작은 핀으로, 작은 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슬쩍슬쩍 꽂아봅시다. 네, 이상한 BJ, 이상한 거 좋아하는 시청자들. 좋은 표현인데? 마음에 드는데? 나만 이상한 게 아니지, 그지? 시청자도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하셔서 슬쩍슬쩍 꽂아봅시다. 와, 이게 스커트가 이렇게 핀을 세워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슬쩍 덮어줍시다. 빨리 덮어주셔야 될 것 같아. 뭐야, 이게 다? 지금 부품 하나인데? 이게 원래 부품이 하나야? 뭐야, 이 덮는 거 없어? 잠깐 있어봐. 예, 드디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설의 그 우리 말 많은 그 스커트죠, 이게. 말 많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참 말 많으면 하네. 보니까 보는 저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이렇게 반다이 타타기. 이렇게 하셔서 위쪽에다 이제 프레임을 슬쩍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이씨, 이거 뒤쪽이잖아. 안되잖아. 뒤쪽이네. 이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꽂아줍시다. 아이고, 작아가지고, 확실히 알지가 작은데, 이게 구조가 어물쭈물해가지고, 여름 꽂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퍽! 잠시만. 여러분, 추천 부탁입니다. 추천. 여러분의 추천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추천. 아무튼 이렇게 하셔서, 아, 이게 진짜, 작아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잘 안 보이죠, 방송에서 지금. 좀 보이나? 손가락 꺾이죠. 지금 난리 났죠? 손가락도 꺾이고. 예, 손가락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꺾여가지고 액시아가 내 손가락 꺾었어. 나쁜 액시아. 게이트가 좀 덜 닮아졌다. 게이트도 좀 확실히 다듬어야지 정확하게 꽂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게이트도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테스. 다시 한번. 손이 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아, 핀셋 써야겠다. 이게 아닌가? 얘인가? 키고 난리 났네.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오, 됐네. 되는 것 같아. 됐어. 아, 드디어 됐어. At last. 드디어 여러분 됐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여러분. 아, 간지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암을 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손이 지금 부들부들거리고 있어, 지금. 지금 채팅창 난리 났네요. 이제 던지기만 나오면 다 나옴? 네, 지금까지 만든 과정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겠네요. 이마에선 땀이 나고. 어우, 진짜 땀난다,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지금. 됐어. 아, 드디어 됐어.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기를 모아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잘했죠? 확실히 완성하고 나서의 기쁨은 두 배. 아하하하. 됐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엉덩이 쪽도 처리해주셔야죠. 엉덩이 쪽도, 또 이거 안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야, 맞지? 한 번 더, 여러분. 참아봅시다, 우리. 이렇게지? 핀이 어디 꽂히는 거야, 이게? 이거 지금 이렇게 맞나요? 아닌데? 왜 설명서를 못 보는 거지? 이렇게구나.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거죠? 안 걸림. 안 걸릴 것 같아. 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안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만. 녹화 좀.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먼저 꽂아놓고, 우리 삼각 팬티 만들어봅시다. 삼각 팬티.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삼각 팬티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면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묘사인 것 같네요. 예, 이 프레임에다가 또 슬쩍슬쩍 꽂아주시면 되죠. 요래 요래. 야, 느낌 있죠? 요 노골적으로 보이는, 은밀하게 보이는 요 몰드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되게. 그렇죠? 오빠 한번 믿어봐. 예, BJ 한번 믿어봐. 여러분, 절 믿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많은 분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또 그냥 노골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요 이게 검이었던 것 같은데 요걸 또 달아주셔야죠. 오래 오래. 그리고 핀 한 번 더 꽂아주시고, 핀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달아주시면 끝이죠. 아하하하. 간단하게 처리되는. 또 꽂아주시고, 그리고 꽂아주시고 하신 다음에 우리 허리 뒤쪽에 있는 허전함을 달래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 개인적으로 그 스커트는 상당히 탄탄한 것 같은데, 탄탄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엄청 이 스커트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아직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다리를 만들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
네, 됐죠? 이렇게 하셔서 슬쩍 내려주시면 느낌 있죠? 예, 느낌 있습니다. 요래 요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세워줄까? 우리 RGX야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데칼링을 하지 않았고 이 상태로 해서 가죽만해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리 먼저 하고요. 그 다음 팔, 머리 이런 식으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데칼링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리거스TV였습니다. 네,